오늘 당신을 만나신 다의 네 번째 말씀이고 팔복으로는 세 번째 말씀인 온유한 자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연속적인 얘기지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팔복을 보셔야지만 이 팔복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냥 기존에 생각한 대로 마음에 그냥 심령이 가능한 게 그거구나, 애통하는 거 우는 거구나, 이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축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을 여는 문이거든요. 산상수훈은 사복음서를 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이 제대로 묵상이 안 되면 예수님 말씀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팔복의 말씀은 일본과 여덟 번째가 처음과 마지막이 축이 되고 그 가운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내용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산상순을 여는 팔복에 물리는 첫 번째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파산된 마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영적 파산된 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막의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팔복의 기도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자기를 제물 위에 드리는 것은 영적 파산된 자가 아니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 자가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것은 자녀나 내 삶이나 병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우리 펜사오, 이것이 유월절 펜사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순서는 역시 이렇습니다. 마카이로스 호이,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이것이 대등절입니다. 조건절이 아니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너는 온유하구나, 그래서 당연히 땅을 그 자에게는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온유하게 되니까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로 온유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말씀이 생소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세 번째 이 땅 얘기라니까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이 정신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어떻게 여러분의 땅을 넓혀가는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땅을 준다는 말씀이 있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면은 땅을 얻는,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그동안 말씀이 안 들렸던 분들 오늘 꼭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땅이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전부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땅이었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땅이었고, 그 물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정말 이것이 좋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 못지않게 땅을 좋아하는 또 민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다지 그렇게 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TV만 키면은 땅 두 개, 그 젊은 사람들의 전세까지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그 집 하나가 없어서 그 자기 몸 하나 은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가 국민의 9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이렇게 땅투기, 땅에 대한 몰입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렸을 적부터 전 아이들에게 땅 따먹기를 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를 부지런히 땅 따먹게 해서 이게 너희 인생이 앞으로 될 거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중에 땅 따먹게 안 한 분 없죠? 요즘은 뭐 시멘트 때문에 이 땅이 잘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땅 따먹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땅 따먹기만 했나요? 뭐 구슬치기, 뭐 다방구, 뭐 벽돌치기, 비석치기, 뭐 참 땅에 사는 게 많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 대한 건 중요한데 오늘 앞구절이 좀 걸립니다. 그게 뭐냐? 땅을 얻는데 어떤 죄가 얻냐? 바로 온유한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것이 좀 연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못 얻어요. 땅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되죠. 온유하면 안 돼요. 빨리 가가지고 예, 딴 사람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모두 좀 모지러야 되고 예, 이래야지 땅을 얻지. 여러분처럼 다 이렇게 온유한 분이 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땅 가진 분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땅 가지고 있죠. 근데 온유한 자의 의미가 이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 뭐길래 이 말씀조차도 유대인들에겐 충격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적인 사전의 뜻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 대가 세지 않고 모가 나지 않음, 성격 태도 따위가 부드럽고 따뜻함, 이게 일반적인 온유함입니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왜 이 말씀, 예수님이 쓰신 온유라는 단어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냐? 이 단어의 헬라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프라우스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생적인 온유, 여러분 중에도 그분 있잖아요. 좀 대도 안 세고 부드럽고 참 부인 중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참 온유하고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어떤 사건이 나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억하 감정 갖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은요 난폭함이나 혹은 교만함의 반대 개념이 아닌 광의적인 뜻으로 뭐냐면 야생에서 길들여진 주인에게 길들여진이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온유한 게 태생적인 온유가 아니고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은 일단 강아지를 키우려면 어르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막 물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지요. 근데 그때 강아지가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고난을 받다. 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아에서 이 말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길들임을 받지만은 고난을 통과하여 그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태생적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프라우스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란 건 뭐예요? 주인의 눈치는 보지만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사실은 노예 아니에요. 뭐 미래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포로로 수많은 시간 동안 잡혀갔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음을 이들은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우스란 단어의 똑같은 어원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케가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지요? 항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백기를 드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아가 무너지고 항복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 나온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소원을 빌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항복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죠. 뭐 원하는 것 기도하는 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누구든지 원하는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프로슈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주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하나님께,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기도하는 나라 선민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 프라우스란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다 자기의 기복적인 믿음 가지고 자식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음 변질된 그들에게 본질을 찾게 하고 본질 속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도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배경은 없을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성질이 온유하고 태생적으로 착한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주석에 온유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땅의 광야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유내강이죠. 정말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본시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의 마음이 있어. 너에게는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래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도록 지음 받았지. 그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온유가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아는 분은 온유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식일날 일하러 가면 초 죽여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유를 가지고 60만의 장정, 200만의 사람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 수가 없어요. 즉 온유란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침 이 사건이 나온 게 언제냐면요, 모세가 전처가 죽고 두 번째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스 여자를 얻는데 그때 미리암, 모세의 여동생이 그 누이가 그 모세를 향해서 니만 선지자냐, 어떻게 구스 여인, 그 당시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옴을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미리암은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질투의 마음이 폭발되면서 어떻게 구스 여자를 얻느냐? 사람들에게 모세만 선지자냐?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말이죠? 모세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걸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을 썩내게 하고 여러분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암을 버려야 돼요. 미리암하고 싸움 박질해야 돼요.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나갑니다. 사명 있는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에 매어가지고 울고 불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온유함에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 때 부부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 사이에 어떠한 온유함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1절 3장 1절 3절 4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이 첫 번째 대목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아내들만 순종해야 되는가? 왜 배경이 뭐냐? 이는 because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아내는 주님을 아는데 남편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아내의 행실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남편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뭐지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너희의 내면을, 이 말이에요. 이게 옛날 말로 이렇게 번역된 건데 너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즉 온유와 안정이란 단어를 같은 열거 등급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헤시키오스라고 하는 안정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그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온유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뭐지요? 구원은 썩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그 여인에게 뭐가 있냐면 온유함. 누가 흔들어도 흔들지 않는 그 마음의 복음, 견고함, 심지가 있음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지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지요? 온유는 겉으로 착한 척, 온순한 척,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듣고 금방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구약을 인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사로의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구약에 하신 말씀을 하는데 이 프라우스가 나온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은 오늘 이 땅과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 누구는 저렇게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자기 하나 운신하지 못할 정도로 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베풀라고 했거든요. 고엘 제도를 하시고 희년 제도를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자기의 땅으로 가져온 것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희년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땅을 뺏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희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지만은 그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시편 37편의 모습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이 땅 때문에 못 살겠구나, 차라리 죽자 이러지 말고 이 모순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땅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그 땅을 투기하고 땅 구입하느라고 모든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쳐라. 마음속에 보챔이 있느뇨?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풍부한 화평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그 사람에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오직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때도 땅을 차지한 사람이 많은데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미래형이거든요. 앞으로 있는 사람은 땅을 뺏길 것이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오직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을 거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즉 온유한 자라는 것은 37편의 시편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 불합리하고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금수저 운수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처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은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딩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집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불편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편하더라도 성경 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 그들이 가진 영적 수준, 그들이 가진 가치관, 그들이 가진 표준, 이것을 상기시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온유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심령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준. 내가 설령 부모가 일전 하나 안 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분을 품지 않아요. 그 기준이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 비록 세를 들고 살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은 대기업 다닌다는데 나는 공장에 다닐지라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통 기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있으면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고 변질시켜버렸어요. 온통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투기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마치 복받은 것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받았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고 집이 괜찮고 근사하고 노후 자금에 있는 사람은 복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냐? 너희는 영적 기준이 있는 자다. 너희는 표준이 있는 자다. 너희는 그 가치관이 분명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산 위로 부르실 때 유대인들은 산은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사장이 나를 불러도 금방 스케줄 다 취소하고 가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호렙이에요.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거고, 그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 되어서 거기서 내 인생 속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자다, 알고 있니? 너희는 이런 자야, 알고 있니? 자, 여러분, 왜 기준과 표준과 이 표대가 중요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기준이, 표준을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여기까지 사신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표준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나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가진 기준을 예배를 통하여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가진 기준에서 그리스도가 가진 기준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치면 안 되지만은 주님이 나는 이런 자다, 자구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서, 부모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그리워하듯이 목사에게도 이런 어른 목사님이 계시면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다 천국에 가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선교도 목사님들이 저랑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지금 세상을 뜨신 분이 참 많은데 그때 그분들이 말씀하신 원리가 기억나요. 그래도 한국교회에 여러분도 많이 그리워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하는 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 목회했지만 늘 불편해하셨어요. 이 강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바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라도 복음의 기준 이것을 갖고 목사들에게도 참 중요한 표대가 됐는데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은퇴하고 곧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은퇴하기 바로 그 최근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말한 건데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잠시 한번 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지 않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뭐 예화나 뭐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잖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탓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목회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멀리 내다보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회의 길을 바로잡지 못하면 점점 기울어 지는 한국교회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천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악했어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음란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뭐 금방 세상이 나빠지고 뭐 잘못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수련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아멘 소리가 낮아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할렐루야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기도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목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도 몇 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뇨?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다 기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 얘기하면 조금만 오르면 다 주무시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말씀을 가진 자, 기준을 가진 자가 아픈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편하십니까? 너무 아무 갈등도 없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준이 세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요. TV를 보다가도 이건 아닌데 불편해요. 그 재미있는 프로를 보다가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따라가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한테 이걸 학원 보내고 이거 하면 이건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부모로서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부모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애벌은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여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가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걸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개와 돼지라 그랬다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라고요. 유대인을 향한 말이라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를 떨고 예수님이 싫어했겠어요. 내가 개라고 내가 돼지라고 이미 그들은 개와 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이용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던지지 말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할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을 찢어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그 아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인을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시편 30편에 나오는 단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오직 그 말씀을 가진, 기준을 가진 자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레치, 히브리 말로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는 이 땅에는 땅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짜 가서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죠. 주님 땅이 없으셨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너희로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감없이 이 말씀이 나에게 오냐 이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버리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변질되지 않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자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서 땅도 얻을 수 있어요. 집도 얻을 수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지만 누구든지 땅 얻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잠실에 왔다고 잠실의 땅, 누구든지 아파트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머리를 둘 곳이 있고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의 후대하심인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불과 얼마 못 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치의 기준을,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하나씩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아니에요? 인생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예수님이 착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착하고 순박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는 뭐예요? 광야 속에서 어떤 시험 속에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니,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니, 그래서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욥이란 사람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진 땅과 가진 소유가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온유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죠. 이 욥은 동방의 모든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였지만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얻는다, 재산이 많은 게 문제가 될 수는 전혀 없어요. 이분에겐 10명의 자식까지 있었으니까 너무도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얘기하기 좀 놀라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니까 최소한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자, 놀라세요. 자,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 당시에 욥이 가진 재산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현금은 얘기도 안 했네요. 네, 그냥 짐승만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욥기 말씀 알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식들 하루아침에 없다니까.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한 아이가 다녀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이태원 사건 지금 새까맣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생태 같은 아이들이 나갔다고 오는 아이들이 나갔다 돌아오질 않는 게 인생인 거예요. 시간 차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전 재산 아닐지라도 상당한 재산을 잃어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먼저 잃은 분이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다음 모습을 봐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뭐지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해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그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놀라워요. 이 다음 고백을 가르쳐서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이 다음 고백을 보시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 일로 범죄한다는 건 뭐예요? 인생 그냥 확 가버리자, 인생 끝이구나, 마음대로 자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실은 온유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에게 뭐가 있으니까?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씨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별로만 합니다. 네가 부자여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숨긴 죄가 있어서 그래, 너 토설해, 너 가난한 사람 안 도왔지, 너 죄가 있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흔들리질 않아요. 마지막 욥기 42장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가 옳지 않도다 딱 규정하십니다.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온유를 통과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말씀만 들었던 거예요. 예배만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다른 성경에 손으로 주를 만지나이다.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비참함이 뭔 줄 아세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모처럼 교회 나오신 분들. 이곳에서 멈추면은 여러분 교회 말고도, 특별히 강남중앙교회 말고도 많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터링 하겠다고. 말씀으로 필터링 하지 않으면 저도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누구가 목자였냐, 누가 목사였기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갔냐, 이 칭찬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은 인생을 계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욥이에요. 욥도 교회는 다녔어요. 예배했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얼마든지 억하감정 갖고 나쁜 놈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세가 미리암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뒤에 본 자녀 10명을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시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라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의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는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 욥의 죽음이 욥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다 죽습니다. 시간차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차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바인데요, 이거는 완전하고 만족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부르시니 그의 인생이 만족함을 입도다. 이것이 나이가 차서 온유한 자의 죽음이에요. 온유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부르시든 그분의 부르심은 완벽하시다. 내가 20살에 주님 앞에 가든 50에 가든 70에 가든 80에 가든, 여러분 중에는 젊은 분들이 지금 죽음이란 단어가 별로 감각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장차 얻어 죽음을 통과하여 얻을 그 땅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 앉아서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 얻으려고 주님을 믿고 빙자한다면 굳이 또 말씀드려요. 여기 있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다시 서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마칠게요. 어린 시절 땅 따먹기 결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손가락을 막 친구랑 우겨가지고 땅에서만 세 번에 들어와야 돼요. 돌 던져가지고 세 번에 들어와서 그 마지막 이 선하고 이 뼘을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걸 내 땅에 남의 땅까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 세 번에 들어오면 또 그 땅도 내 땅이에요. 여러분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돌아보니까요 저는요 거기에 은사가 있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정말 특별한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정신없이 노는데 꼭 그때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버틴 애가 있어요. 결국 쳐 맞아서 들어갑니다. 엄마가 가서 땅에다 패대기 쳐가지고 너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지 들어가냐 끌고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딱지치기요 이 구슬치기 너무 해가지고 이 논인구에다가 난인구에다 다 싸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걸 하수도 다 버렸어요. 그럼 밤새도록 원망하다가 어머니가 잠들었을 때 몰래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꺼냈습니다. 그 냄새나는 걸 다 닦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저희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어릴 때 배웠던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는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싶고 기도해요. 목사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그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이 땅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로 우리를 견인하세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팔복은 노력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래 지어진 형상이에요. 우리가 원래 말씀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변질돼서 이 땅에 다 속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모래시계는 얼마일까? 오늘도 제가 쏟아붓고 오늘의 한 시간을 지나면 저에게 남은 시간은 없을 거예요. 옛날엔 이 시간이 두려웠어요. 아, 이렇게 가는 게 허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은 시간이 이 정도였구나. 저희 아버지가 70을 못 넘기셨어요. 아, 나에게도 이 정도 오겠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 나라 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열심히 살지만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내 아내에게 상처 주며 인생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가지고 붙들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견인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의 삭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때 온유해집니다.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매 시간 매 순간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견인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십니다. 나이가 스무 살이든 서른 살이든 이 말씀이 들리면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60여, 70여, 80이면은 얼마 남지 않은 모래시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대에게 땅이 기업으로 상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노트 성경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세 번째 복이 원래 나의 복임을 기억하고 나는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정을 잘 끝내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나는 매일 발걸음마다 발걸음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셔요.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란이 많지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분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거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결단해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 마음에 기준이 있는 자, 그 마음에 표준이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모세처럼 그 초대교회의 아내처럼 그리고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지신 가지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원망하리까.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온 중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마음속에 이 온유의 마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살면은 가정이 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정들에게 이 말씀의 심지가 온유와 안정으로 썩지 아니할 시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삽니다. 아버지 남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내 인생 속의 욥처럼 나이가 차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신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내 인생의 만족이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이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시민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이 구속사적으로 들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유대인처럼 우리도 사실은 믿음이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유한 자란다. 너희는 말씀을 가진 자란다. 너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있는 자란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온유한 자임을 깨닫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종들의 기업과 종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진 기준을 가진 자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오직 온유한 자는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복 있는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